우리 다 같이 말씀 암송 노래 함께 해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금요주일이에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했던 말씀 암송 노래 요한복음 3장 16장 다시 한번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카메라로 찍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준비 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찬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처럼 눈부신 봄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크신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와라. 자, 따라해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호산나. 얘들아,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몇 번이나 설명을 해주셨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 이해하지 못했지. 예수님은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되지 안 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제자들은 어느새 어떤 동네에 이르렀단다. 예수님은 제자 두 명을 불러 말씀하셨어.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 두 명이 마을로 가서 잠시 후 나귀를 끌고 돌아왔단다. 예수님은 그 나귀 등에 올라 앉으시려고 하셨어. 그런데 안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려놓았단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에 타셨어. 그 사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어. 그들은 기쁜 마음에 저마다 종려나뭇가지를 길 위에 펼쳐놓기도 하고 두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소리쳤어. 호산나! 우리 왕이 오신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제자들도 그걸 보며 가슴이 벅찼어. 하지만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예수님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셨어. 얼마 후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얘들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런 모습이었어. 멋지고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의 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깔아드린 길에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가시는 모습이었어. 호산나! 소리 지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높고 멋지고 권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평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같은 철 모르는 아이들이었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한없이 이 세상을 사랑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말구유에 누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지. 진정으로 온 세상의 평화의 왕이 되신 거야. 얘들아, 만일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곁에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마음도 모른 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 돌아서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는 생각.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 우리의 친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세상을 위해,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종려주일로 보내자. 알겠지? 사랑해 얘들아. 그럼 안녕. 자, 한 가지 알려드려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교회에서 온 가족 예배로 드려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 다음 주는 교회에서 만나요. 어린이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리 죄를